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운전 기능사 실전 모의고사 문답방기 1회 31번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낮은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디젤 기관의 엔진오일, 엔진 윤활유는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요 피스톤 아래쪽 요 부분에 가득 차서 피스톤의 상하 왕복 운동에 관여를 하는데요. 이때 윤활유 압력이 낮다는 것은 윤활유가 어디론가 새고 있거나 윤활유 펌프 성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활유 양이 부족하다 또는 기관 각부에 마모가 너무 심하다, 펌프 성능 좋지 않다, 모두 윤활유 압력 낮은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다, 뻑뻑하다는 거죠. 같은 양이라면 윤활유의 점도가 낮으면 윤활유 압력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윤활유 점도가 높다, 뻑뻑하다는 것은 압력 낮은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윤활유 점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윤활유 압력이 높아진다. 기계식 분사 펌프가 장착된 디젤 기관에서 가동 중에 발전기가 고장났다,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따라서 발전기가 고장났다,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충전 경고등 들어오고 헤드램프를 켜면 불빛이 어두워지고 전류계 지침이 마이너스 쪽을 가리킵니다. 모두 맞고 정답은 2번,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꺼지게 된다. 자, 발전기 고장났다고 해서 배터리 안에 있던 전기가 바로 0이 되는 건 아니죠. 충전이 안 되는 거지 배터리 방전되고 시동 꺼지는 거 아니다. 오일의 압력이 높은 것과 관계없는 것은, 자, 오일의 압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일이 뻑뻑하면 점도가 높으면 압력도 높고 점도가 낮으면 압력도 낮다. 따라서 4번에 오일 점도가 낮을 때 압력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요게 틀렸죠. 릴리프 스프링, 조정 스프링이 강하게 설정돼 있다. 압력 높아지고 추운 겨울철에는 오일이 뻑뻑해지니까 요 아래 오일 점도가 높을 때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모두 오일 압력 높은 것과 관련이 있고 점도가 낮을 때는 오일 압력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지 높은 것과 관련은 없다. 연료 탱크의 연료를 분사 펌프 저압부까지 공급하는 것은 바로 연료 공급 펌프입니다. 디젤을 연료로 쓰는 굴착기에서 연료가 공급되는 경로는 연료 탱크에서 공급 펌프를 거쳐 연료 필터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분사입니다. 분사 펌프, 그 다음에 분사 노즐을 통해서 무화해서 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료 탱크 공급 펌프, 연료 필터, 연료 계통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분사가 되니까 분사 펌프 저압부까지는 연료 공급 펌프를 통해 보내주게 됩니다. 분사, 인젝션도 분사죠? 로타리 펌프 이런 거 아니다. 작업 중 기관에 시동이 꺼졌다,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연료 계통이 고장나면 시동 꺼집니다. 따라서 1번, 연료 공급 펌프가 고장났다.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엔진에서 흡압동폐,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일으킬 수 없겠죠? 연료가 없으면 폭발시킬 수 없으니까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연료 공급 펌프 고장이 시동 꺼지는 원인이고 발전기 고장난 것은 충전이 안 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했죠. 물펌프 고장은 냉각수 문제고 기동 모터 고장은 애초에 시동을 처음 걸 때 안 걸릴 수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지 기관이 작동 중에 시동을 걸고 엔진이 운전 상태인 작업 중에 기관 시동이 꺼지는 원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36번, 디젤 기관의 진동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디젤 기관이에요. 4기통 엔진에서 분사 노즐이 한 개만 막혔다, 연료 분사 인젝터에 불균률이 있다, 분사 압력이 실린더별로 차이가 있다. 자, 그랬을 때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4행정 사이클로 봤을 때 적당한 분사량 그리고 연소실의 크기, 흡입되는 공기량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맞아야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데 뭔가 조금씩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연료 분사 계통, 엔진 연소실 내에서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찾으면 그게 바로 진동 원인이 되겠어요. 하지만 하이텐션 코드가 불량할 때, 자, 하이텐션 코드라는 용어 자체가 디젤 기관이 아니라 가솔린 기관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가솔린 기관의 점화 플러그 배선을 하이텐션 코드라고 한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디젤 기관은 원래 자연 착화 방식이죠.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연소실 내의 공기를 600도 이상 올려서 거기에 연료를 무화해서 안개처럼 뿌려주면서 이 혼합기를 한꺼번에 폭발을 일으켜서 피스톤을 구동하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노킹은 폭발 행정 중에 정상적으로 착화되어야 되는 그 시기를 지나서 연료가 연소실에 쌓인 후에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노킹입니다. 따라서 노킹은 노즐의 분무 상태 불량, 기관이 관행되어 있으니까 제시간에 연소실 상태를 고온으로 올리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바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노즐에서 연료가 뿌려지는 분사량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착화가 일어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착화 기간 중 분사량이 많은 경우에도 노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의 압축 압력이 너무 낮다, 자, 압축 압력이 아니라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거니까 연료 분사 압력이 낮을 때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납산 축전지에서 극판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납산 축전지에는 양극판과 음극판이 들어있는데요. 이 극판수는 축전지의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극판수가 많을수록 전기 용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4번, 용량이 커진다가 정답입니다. 극판수는 전기 용량과 관련 있다. 극판수를 늘리면 전기 용량이 커진다. 기억하시고요.
축전지에 충전해서 충전 말기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충전 능률이 우수하며 가스 발생이 거의 없으나 충전 초기에 많은 전류가 흘러서 축전지 수명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는 충전 방법은 바로 정전압 충전입니다. 자, 문제가 길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충전 능률 우수하고 가스 발생 없다. 충전 초기에 많은 전류, 뒤로 갈수록 전류값이 서서히 낮아지고 축전지 수명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는 충전법, 정전압 충전법입니다. 약호로는 CV, Constant Voltage로 적는다. 자, 타이어식 장비에서 핸들 유격이 큰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핸들 유격이 뭐죠? 우리가 핸들을 잡고 좌우로 조금씩 이렇게 돌렸을 때 바퀴는 움직이지 않지만 핸들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 범위를 핸들 유격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를 보면 타이로드 볼 조인트 마모, 스티어링 기어박스 장착 부위 풀림, 아이들러 암 부싱 마모, 자, 타이로드, 스티어링 기어박스, 아이들람 모두 조향장치의 부품들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마모되거나 풀림이 있다 그랬을 때 핸들 유격이 커지지만, 자, 스테빌라이저 마모는 스테빌라이저가 서스펜션, 차량을 아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차량 롤링을, 좌우 롤링을 막아주는 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스웨이바, 안티롤바라고도 하는 스테빌라이저는 롤링 방지 현가장치지 핸들과 관련 있는 조향장치가 아니다. 핸들 유격의 원인, 타이로드 볼조인트 마모, 스티어링 기어박스 장착 부위가 풀렸다, 아이들러 암 부싱이 마모됐다, 이런 것들 찾으십니다. 다음 중 터보차저를 구동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터보차저. 과급기는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거죠. 원래 배기가스는 연소 과정이 끝나면 그냥 공기 중으로 배출해버리는 것이지만 과급기, 터보차저를 통해서 바로 배출시키지 않고 배기되는 압력을 이용해서 터보차저의 터빈을 한 번 더 구동시키는 데 이용함으로써 흡입적으로 더 많은 공기가 강제적으로 흡입되도록 하는 장치, 그게 바로 터보차저입니다. 터보차저를 구동하는 것은 엔진의 배기가스다. 건설기계 검사 기준 중 제동장치의 제동력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모든 축의 제동력 합과 동일차축 좌우 바퀴 제동력 편차, 그 다음에 주차 제동력 합, 이렇게 세 개 외워야 되는데 옳은 거부터 봅니다. 모든 축의 제동력 합이 당의 축중, 빈차의 축중의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모든 축 50%, 좌우바퀴 제동력 편차는 당의 축중의 8% 이내여야 됩니다. 따라서 10% 하면 틀렸다. 그 다음에 주차 제동력 합은 빈차 중량의 20%여야 됩니다. 주차 20%. 따라서 모두 합쳐 50%, 편차는 8%, 주차는 20%입니다. 이렇게만 암기한다. 모든 축 제동력 합 50%, 좌우바퀴 제동력 편차 8%, 주차 제동력 합은 빈차 중량의 20% 이상이다. 따라서 좌우 편차 10% 이내다 X.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아까 극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니까 전부 다 극판이네요. 구체적으로는 극판의 크기와 극판의 수, 그리고 황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크, 수, 황.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에 의해서 결정된다. 크수황, 크수황에 의해서 납산 축전지 용량 결정된다. 이렇게만 암기하십니다. 교류발전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자, 교류발전기 슬브다로스, 이렇게 암기했죠. 교류발전기의 주요 구성요소는 슬링립, 브러쉬, 다이오드, 로터, 스테이터입니다. 슬브다로스. 따라서 자기를 발생시키는 로터, 삼상 전압을 유도시키는 스테이터, 다이오드가 설치되어 있는 엔드프레임, 모두 교류발전기 구성요소 맞고요. 전류를 공급하는 계좌코일, 계좌코일은 아닙니다. 자, 세미 실드빔 형식의 전조등을 사용하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는, 자, 세미 실드빔식은 반밀폐식으로 전조등이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로 돼 있지만 전구는 별도로 교체 가능한 걸 세미 실드빔식이라고 하고요. 그냥 실드빔식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전구만 교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세미 실드빔식은 전구 교체 가능해, 4번이 정답입니다.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았을 때 세미 실드빔형은 전구만 교환할 수 있고 그냥 실드빔식은 일체형으로 전구만 교체 불가하다. 자, 머플러, 소음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머플러에 카본이 많이 끼면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출력도 떨어진다. 거기에다가 머플러가 손상돼서 구멍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배기음도 커지겠죠. 하지만 배기가스 압력을 높여서 열 효율을 증가시킨다? 자, 머플러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소음을 줄이는 것, 소음을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배기가스 압력을 높여서 열 효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은 아니에요. 배기가스 소음을 줄이고 고온 고압이니까 압력도 낮추고 저온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머플러 압력 높여 열 효율 증가시킨다 X. 자, 반도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반도체는 양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범위 맞고요. 고유 저항은 10^-3옴부터 10^4옴 정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실리콘, 게르마늄, 셀렌 등이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양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이지 절연체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하면 틀린다. 자,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다. 저 이렇게 앞지르기 할 수가 없죠. 1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일단 2번도 보겠습니다.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을 때, 자, 요건 가능하죠. 앞차가 우측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지르기 할 수 있고 앞차가 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니까 앞지르기 가능하고 앞차가 양보 신호를 할 때도 앞지르기 가능하다. 하지만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나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도 모두 앞지르기 금지 상황입니다. 자, 기관의 연소실 형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연소실의 형상은 엔진의 출력, 운전의 정숙도, 열 효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관의 연소실이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연소실의 용적과 엔진 사이클의 시간 배분, 분산량이나 압축 공기량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관의 출력과 운전 정숙도, 열 효율 모두 관련이 되지만 연소실 모양과 엔진 속도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엔진 연소실 형상과 엔진 속도 관련 없다. 자, 피스톤과 실린더 간격이 클 때, 피스톤과 실린더 간격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은, 자, 실린더가 이렇게 있을 때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생겼다. 그러면 피스톤 아래에 가득 차 있던 엔진 오일이 요 연소실 쪽으로 올라가서 이 무화되어 뿌려지는 연료와 같이 섞여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가스가 다시 요 아래로 내려와서 크랭크 케이스로 누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현상을 블로바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번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한다.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격이 클 때 연속 가스가 피스톤 링 아래쪽의 크랭크 케이스 쪽으로 누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블로바이 가스라고 한다. 다음 엔진의 배출 가스 중 인체에 가장 해가 없는 가스는, 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녹스,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은 인체에 중독 증상을 일으키거나, 녹스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자, CO2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는 되지만 인체에 해가 두드러진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숨쉴 때도 자연적으로 CO2가 배출되니까 인체에 가장 해가 없는 가스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기관의 사행정 중 폭발행정 끝부분에 실린더 내의 압력에 의해서 배기가스가 배기밸브를 통해서 배출되는 현상, 바로 블로우다운 현상입니다. 폭발행정 끝부분에서 배기가스가 배기밸브를 통해서 배출된다. 블로바이, 블로백, 블로업 아니고 블로우다운입니다. 맨 마지막이니까 다운됐다. 폭발행정 끝부분이다. 다운됐다. 블로우다운입니다. 자, 굴착기 하부주행체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자, 트랙 프레임, 트랙 롤러, 주행용 유압모터 모두 하부주행체 구성요소 맞죠? 하지만 붐 실린더는 작업장치지 하부주행체 구성요소 아닙니다. 쉬운 문제. 자, 유압 회로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유압 회로에서 릴리프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다. 자, 압력 제어 밸브 앞가릴 일무시에서 릴리프 밸브 압력 제어 밸브 맞죠? 자, 외워둬야 맞출 수 있습니다. 앞가릴 일무시 압력 제어 밸브에는 카,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릴, 릴리프 밸브, 리, 리듀싱, 가마 밸브, 무, 무브아 밸브, 언로드 밸브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시퀀스 밸브가 있다. 앞가릴 일무시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맞추고 나면 밑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읽다가 헷갈려버린다. 자, 다른 보기 설명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무한궤도 굴착기에서 트랙과 아이들러에 작용하는 전방에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 충격 완화시키는 역할은 리코일 스프링이 하죠. 충격 완화 리코일 스프링. 자, 잘 감이 안 오시면 교재 16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면 이해됩니다. 이렇게 트랙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중간까지 전방에서 충격 완화시켜주는 요 장치가 리코일 스프링입니다. 굴착기의 하부 구동체에서 스프로킷의 이상 마멸의 원인은, 자, 스프로킷은 트랙 뒤쪽에 이렇게 톱니바퀴로 주행 모터가 돌 때 트랙을 걸어서 이렇게 구동시켜주는 장치죠. 그런데 요 톱니바퀴의 이상 마멸을 가져왔다. 그건 결국 요 스프로킷과 닿는 부분인 요 트랙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서 지속적으로 마찰이 크게 일어나면서 마멸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트랙 장력이 과다할 때 하부 구동체 스프로킷의 이상 마멸이 발생한다. 이 스프로킷이 직접적으로 트랙과 닿는 부분이니까 대충 어느 부위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인지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스프로킷 이상 마멸, 트랙 장력 과다가 원인이다. 굴착기로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땅을 깊이 팔 때는 붐의 호수나 버킷 실린더의 호수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유압 호수가 지면에 닿으면 호수에 손상이 갈 수 있겠죠. 암석, 토사 등을 평탄하게 고를 때는 선회관성 이용하면 능률적이다. 자, 선회관성은 무조건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기 시험 칠 때도 상부 회전체를 스윙할 때 절대 빠른 속도로 레버를 조작해서 관성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3번, 암 레버의 조작 시 잠깐 멈췄다 움직이는 것은 펌프의 토출량 부족 때문이다. 자, 맞습니다. 이런 걸 숨 돌리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기계가 작동하다가 아주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것, 이런 현상은 펌프 토출량 부족 때문입니다. 또는 유압류에 공기가 섞여서 힘이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업 시에는 실린더 행정 끝에서 약간 여유를 남기도록 운전한다. 자, 요 말은 레버를 붐 한 버킷이 완전히 펴지도록 요렇게 끝까지 조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겼을 때도 요렇게 실린더를 끝까지 조작하게 되면 유압계통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작업 시 실린더 행정 끝에서 약간 여유를 남기고 운전한다. 엔진이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자, 내연기관 엔진은 전기차와 다르게 맨 처음 시동시킬 때는 시동 전동기, 기동 전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시동이 되었는데도 기동 전동기를 계속 온 위치에 둘 경우에는 맨 처음 시동 시켜줄 때 플라이휠의 링기어와 맞물렸던 요 시동 전동기의 피니언하고 톱니바퀴하고 계속 맞물려 있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시동 전동기의 피니언이 망가지게 돼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맨 처음 정지된 상태에서 요 플라이휠을 돌려줘야 엔진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연소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온 스위치를 누르면 이 시동 전동기의 기어, 이 피니언이 맞물려서 한번 돌려주게 되는데, 계속 온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엔진이 시동이 돼서
해서 플라이휠은 자동으로 돌아갈 때 요게 물려 있으면은 시동 전동기 피니언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 말이다. 따라서 1번 시동 전동기 수명이 단축됩니다. 뭐 할 때 시동 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 계속 온에 위치할 때. 자, 무한궤도 굴착기의 트랙 장력 측정 방법. 바로 아이들러와 1번 상부롤러 사이에 트랙 슈에 처진 상태가 30에서 40mm 정도냐. 그걸 판단하고요. 그리고 트랙 장력은 25에서 30mm 정도로 조정합니다. 트랙 장력 측정 방법은 요 아이들러와 상부롤러 사이 요 지점에서 측정한다. 자, 요건 정지됐을 때 트랙 장력 측정하는 거고요. 주행 중일 때는 요 아이들러를 전후진해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겠죠. 요거까지. 자, 굴착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때 틀린 것은 와이어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되고 배관 등에 와이어가 닿지 않도록 한다. 굴착기 중량에 맞는 크레인을 사용한다. 자, 다 당연한 얘기고 굴착기의 앞부분부터 들리도록 와이어로 묶는다. 자, 아니겠죠. 굴착기의 앞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장치가 쏠려있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들다가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균형을 맞춰서 수평이 되도록 잘 들어 올려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운전기능사 빈출 모의고사 문답안기 1회 60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파이팅 운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